안녕하세요. 현장 속으로 아나운서 박정현입니다. 저는 지금 송파구에 위치한 송파구민회관에 나와 있는데요. 오늘 이곳에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뮤지컬과 그리고 마술을 접목한 이름하여 매지컬 공연이 펼쳐질 예정입니다. 이제는 송파구의 대표적인 문화로 자리 잡은 수요무대에서 바로 오늘 그 선을 보이게 됩니다. 방학을 맞은 아이들과 함께 오시면 더욱더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극단 마당새실이 준비한 매지컬 신데렐라, 저와 함께 보시죠. 오늘 이 매지컬 신데렐라가 펼쳐지는 수요무대와 관련해서 송파구청 문화체육과의 공예슬님 만나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수요무대가 139회째를 맞이했습니다. 저희 시민들뿐만 아니라 공연하시는 분들 정말 행복한 시간이었을 텐데요. 이렇게 꾸준히 무대를 열 수 있는 원동력이 있다면 어떤 게 있으실까요? 아, 수요 무대는 이제 지난해에도 총 13회 거의 이제 만여 명의 관객들이 참여를 해주셨는데요. 이렇게 수요 무대가 꾸준히 사랑을 받을 수 있었던 거는 이제 무료 공연임에도 이제 재미없고 지루한 공연이 아니라 유명한 이제 공연을 작품을 선정해서 즐겁고 재미있는 시간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이제 구민들이 지속적으로 사랑을 주셔가지고 이제 송파구의 대표적인 문화 콘텐츠로 자리 잡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무료 공연인데도 정말 알차기 때문에 자꾸 찾아주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공연 이야기를 좀 나눠볼 텐데요. 사실 매지컬이라는 장르가 다소 생소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리시는 이유가 어떤 게 있으실까요? 아, 매지컬 공연은 단순히 이제 노래만 하는 그런 뮤지컬이 아니라 춤과 노래 그리고 마술쇼가 이제 결합이 되어가지고 그냥 이제 동화에서 보더만 그런 신데렐라가 아닌 이제 보고 듣고 이제 관객이 즐기고 느낄 수 있는 그런 공연이기 때문에 이번 수요무대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온 가족이 보고 듣고 즐기기 너무 좋은 공연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2015년에 어떤 행복과 또 감동을 전해줄지 기대가 되는데요. 혹시 올해 계획이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으신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3월 공연부터 말씀드리자면 1월 공연은 뮤지컬 공연이었다면 3월 공연은 어린이들이 이제 국악을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든 국악 공연인데요. 호랑이를 만난 놀부라고 어린이들이 국악 공연을 직접 어렸을 때부터 쉽게 체험할 수 있도록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2015년도부터는 좀 더 이제 질 좋은 공연을 선정하기 위해서 매월이 아닌 이제 격월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1월, 3월, 5월 이렇게 홀수달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저희 프라임 경제도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공연을 맡으신 배우분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박주영입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수요무대 객석의 반응이 정말 뜨거운데요. 기분이 어떠세요? 생각보다 관객분들이 많이 와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관객분들께서 재밌게 봐주시고 또 호응도 좋게 해주시니까 공연하는 배우 입장에서 정말 즐기면서 재밌게 했던 공연인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마음이 너무 좋고 즐거워요. 아, 네, 그렇군요. 사실 저는 네. 어린이 뮤지컬이라고 해서 조금은 유치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네. 정말 재밌더라고요. 제가 아이들보다 더 신나게 봤었는데 네. 아직 뮤지컬, 이 매력을 모르시는 시청자분들을 위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자분들께서 대부분 그 신데렐라 내용을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뮤지컬 신데렐라에 이제 저희가 마술을 같이 결합을 해서 이제 새로운 장르라는 뮤지컬 신데렐라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뭐 배우들이 뭐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고 또 한 가지 이제 마술까지 하면서 보는 관객분들께서는 더 반응이 좋았던 것 같아요. 네, 극단 마당새실이 오랜 기간 동안 다양한 네. 공연을 기획하셨잖아요. 혹시 2015년에 특별한 계획이 있으실까요? 올해는 저희가 이제 어린이 뮤지컬에서 아이들하고 이제 부모님들께서 의견을 내주신 부분들을 저희가 좀 반영을 해서 공연을 좀 더 이제 수정을 하고 좀 더 이제 질 좋은 공연을 만들려고 계획하고 있고요. 또 저희는 이제 어린이 뮤지컬 말고도 성인극도 있고 또 뮤지컬을 준비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빠르면 올해에 좋은 작품으로 관객들을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앞으로도 좋은 네. 공연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와 함께한 뮤지컬 공연 어떠셨나요? 방학을 맞이한 우리 아이들과 함께 데이트하기에 정말 딱 안성맞춤인 것 같죠? 요즘처럼 경기가 어려울 때 온 가족이 부담 없이 공연을 즐기시기에 정말 좋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수요 무대처럼 지자체들이 더욱더 관심을 갖고 노력을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문화는 도심 속, 일상 속 가까운 곳에 숨쉬고 있고 저희는 앞으로도 그 현장 속에서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아나운서 박정윤이었습니다.